5월 11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6시 45분입니다. 동아일보 오늘자 신문에 중고등학교의 교사 10명 중에 8명이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 준비가 부족하다 아직까지. 그리고 입시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좀 거국적인 걱정 때문일까요? 그것만일까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다양한 과목 개설에 필요한 강사를 교원 자격증 없는 기간제 임용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7%가 반대했다. 여기에는 정교조든 정교조 아닌 교총이든 공히 함께 이제 반대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교원 평가를 하자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평가도 이제 거부를 하고 정교조는 또 성과급제로 하는 그 임금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다시 N분의 1로 자기들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임금 체계를 자기들이 교란시키는 그런 짓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라고 하는 이 카르텔, 그리고 또 학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태권도장업에 대한 카르텔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엮어가지고 말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여기에 보면은 교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채용한다. 저는 이것은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이제 동의합니다. 소정의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이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안 될 일이죠. 기간제 교사가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기존의 방식인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원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입니다. 과잉 보호입니다. 지금 지난주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이니까 월화 이틀간을 재량 휴일이라는 명분으로 휴교를 해버립니다. 학교가. 또는 수요일 지나서 목금을 이틀 연속을 휴교를 해버립니다. 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지. 우선 제가 선입견을 갖지 마실 것은 그 사람 자체 개개인의 윤리관이라든지 그런 도덕적인 해이에 빠진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이 만들어낸 생리가 바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게 뭐 교원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리고 중앙 지침이라는 것도 정부가 만든 것이지 또 교육부가 만든 것이지 이 교원들 개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 휴일은 또 재량 휴일대로 다 찾아먹게 되는 뭐 그것도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가 찾아먹는 것이다라고 뭐 볼멘 변명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눈치를 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고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있고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의 월급을 교사보다 더 많이 즉 다시 말해서 처우 개선 자체를 교사들의 처우를 현실적으로 대폭 낮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임금도 임금이고 연금도 연금이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의 성과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일수에 따른 임금이 책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월급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뭐 과외를 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과잉 보호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세금이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학교인데라고 하는 그런 관성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졸업장 때문입니다. 졸업장. 어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어느 중학교, 어느 어느 고등학교라고 레벨이 붙은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게 인정받고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졸업장 장사 또는 졸업장 카르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검정고시를 치면 되지 않느냐? 예,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게 비단 졸업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교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다. 예, 맞습니다. 체육활동도 하고 다 있습니다. 소풍도 가고 졸업식도 하고 뭐 수학여행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예, 그런 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사람들이 공고하게 과잉보호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언급하지만 졸업장 때문입니다. 그거 빼버리게 되면 과연 학교라는 게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학점 은행제를 이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도가 손질이 되고 나면은 저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갑작스러운 코로나 국면을 맞아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수정해 나가면 될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조사 문화를 비롯해가지고 저는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적으로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카르텔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태권도장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태권도장도 굉장한 카르텔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을 업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시청에다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평수를 재고 뭐 그 기타 재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괜찮고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허가가 됩니다. 그 뭐 허가제도 허가제 자체가 카르텔이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친다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태권도 장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바로 태권도 협회에 등록한다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등록 예, 제가 이런 태권도장을 합니다라고 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하고 이제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요.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등록비. 지금은 등록비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 500만 원 냈습니다. 현금 500만 원입니다. 카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카드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영수증도 안 나오는 돈이에요. 그 지역마다 또 달라요. 강원도 쪽에는 예전에 1000만 원 받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 아마 협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자기 동의하에 가입하는 건데 그거는 1000만 원인가? 경주에 있는데 아마 그렇다고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모여있는 돈만큼 또는 어떤 절차 정해진 내규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태권도장은 태권도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의 핵심이 바로 승단심사입니다. 뭐 승품심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통칭 승단심사라고 말할게요. 승단심사는 국기원이라고 하는 심사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까지 국기원에 갈 수가 없으니 각 지역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지역 어떤 위치 거점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보도록 이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오고 거기 뭐 부대 비용 조금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심생들의 그 소정의 보험료도 거기에 잡히고 그렇게 합니다. 심사비는 또 따로 내죠. 당연히 응심비를 따로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이라고 하는 돈을 내는 그 절차를 받지 않으면 심사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도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자 급수 시험을 치는데 한자 급수 시험 한자 학원에 다녀야만 한자 급수 시험에 응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 자격증을 딴다.
요리 학원을 무조건 다녀야만 된다? 글쎄요, 어떤 요령을 가르쳐주고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아무래도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모르겠으나 자기가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고 이미 자기가 스스로 있고 실력이 있다면은 시험을 치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태권도는 수강생들이 태권도장에, 태권도장만 협회에 그렇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도 등록되었다고 하는 태권도장을 다녀서 거기에서 응심을 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만약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자기 삼촌이 태권도를 무진장 잘해요. 그래서 삼촌이 틈날 때마다 거실에서 또 마당에서 뭐 운동장에서 태권도 좀 가르쳐 줘가지고 조카 아이를, 그래서 그 조카 아이가 시험에 응심하면 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태권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조건 태권도장에, 등록된 태권도장에 그 다니면서 거기에서 응심비를 내고 시험을 치르게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있는데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무시하고 생활체육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는 그것대로 보되 뭐 꼭 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책임은 져야 되겠죠. 자기가 어떤 요령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경로는 좀 달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금정고시의 경로가 다르듯이. 근데 태권도 지도자 자격증, 사범 자격증이 없는데 그냥 체육, 생활체육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골프, 수영 뭐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자는. 야, 스포츠 만능맨인데 태권도도 잘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태권도 자격증, 사범 자격증을 따면 되는 것이죠. 예, 절차는 절차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원 자격증만큼 그렇게 과잉 보호받고 있는 그런 뭐 처지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에 놓여 있고 또 학부모들의 어떤 편익을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는 자기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라든지 공무원 제도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일반 사업입니다. 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격증의 붕괴 그리고 절차의 무시 이런 걸 제가 옹호한 건 아닌데 태권도장은 무조건 협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태권도 단증을 따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아이들은 또 수강생들은 무조건 그 등록된 태권도장에 회원 등록을 해서 다녀야만 응심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카르텔이에요. 아까 학교라는 게 졸업장 빼버리면 제가 맥을 못 출 것이다. 예, 시체죠. 사실 졸업장 빼버리면. 글쎄요. 더 잘 가르치죠. 학원들이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졸업장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졸업장 장사다. 졸업장 카르텔이다. 제가 표현했는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직업도 단증 카르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끔 파이프라인을 공고하게 짜놨습니다. 이건 좀 비겁한 거예요. 사실. 야, 네 태권도장 네가 지금 먹고 사는데 그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 맞을걸요? 왜? 약간의 독점할 수 있으니까 시장 독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발전은 퇴보하게 됩니다. 발전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태권도가 또 한 가지 카르텔 이점이라고 하는 게 올림픽 종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명세. 그래서 국기 태권도라고 흔히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어떤 유명세. 그것도 굉장히 한몫합니다. 근데 합기도는 격투로서, 운동으로서, 기능적인 면에서 못하나요? 우슈는 어떻습니까? 킥복싱은? 오히려 더 우수한 면도 있을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들이. 그런데 태권도는 그런 이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거저 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에 가라테가 시범 종목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권도도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덕을 톡톡이 받고 김운용이라고 하는 분의 리더십 그리고 어떤 외교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해서 지금 이 어떤 이 반열에 올란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도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고유의 그건 어떤 올림픽 종목이라서라기보다는
그런 그 가치 면에 있어 가지고 태권도가 과연 가라데를 지금 압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스포츠 경기화 되면서 너무 막 그 뭐라고 할까요? 실전성과 약간은 퇴색되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태권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저 먹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거저 먹는 그 부분만큼은 거품인 거거든요. 우리 노력, 우리 어떤 촉매 역할,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다는 거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우리 태권도장의 사분들과 견주어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공고하게 과잉 보호 받고 있는 것만큼은 문제고, 그런 졸업장 카르텔이 있는 반면 저도 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장 이 사업 체계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 카르텔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 태권도장 하면서도 늘 그래요. 예를 들어 품새를 한다. 도장 안 다니고 제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태권도장 다녀야만 되는.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형평성에서. 예, 그거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야, 니 지금 우리 밥그릇 걷어차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제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